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 저희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그 질문을 같이 좀 공유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비디오를 만듭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계시는 학생분이신 것 같은데,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이제 상황의 학생이시죠.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아티스틱한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것도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응용이 가능한가? 라는 이제 뭐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래픽 포스터면은 어떤 뭐 코딩으로 짜가지고 어떤 그래픽을 그리는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미국에서 그쪽 분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나요?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크게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테크니컬 아티스트 쪽으로 보시면 좀더 이해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니컬 아티스트들이 뭐냐면, 그분들은 그 하나의 기술 갖고 여러 시장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테크니컬 아티스트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3D 그래픽스 쪽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나 뭐 애니메이션 이런 쪽에서 그 아티스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들이 뭐 뭔가 모델링을 하고 뭐 리깅도 하고 뭐 애니메이션도 하고 그러면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뭐 게임이면 게임 엔진에 뭐 구현을 하거나 바인딩을 건다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면 거기 맞춰서 애니메이션을 건다던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두 개를 이제 기술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그런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테크니컬 아티스트 쪽으로 찾아보면은 많이 있을 거예요. 가령 뭐 마야 혹은 3ds Max 뭐 이런 쪽에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그 플러그인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작업하는 그런 루틴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업 루틴들을 코딩으로 이렇게 디스크립트 해가지고 그것들을 툴로 만들어 놓은 거 놓거나 아니면은 매번 반복되는 작업들 뭐 인하우스 툴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인하우스로 그냥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 뭐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뭐 영상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게임 쪽을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코딩을 할수 있으면은 이게 다 접목이 가능하거든요. 디자인 하시면은 어도비 제품군을 많이 쓸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포토샵이라든지 애프터이펙트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 거기도 다 스크립트가 지원이 돼요. 그거를 몰라서 못 쓰지. 그거를 가지고 어떤 디자이너들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디자인들을 예를 들면 내가 뭐 하나를 디자인을 했어. 근데 클라이언트가 바꿔달래. 그럼 또 바꿔 한땀한 땀.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그게 귀찮아서 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디자인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그렸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짜놓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바꿔달라고 하면은 살짝 그 파라미터만 바꿔서 만들고 만들고 금방금방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테크니컬 아티스트 쪽으로 보시면 좀더 지금 존재하는 직업군으로는 딱 맞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직업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지금 친구가 그 시각 디자인 학생이니까 시각 디자인에 대한 프린시플, 그런 공부를 다 하세요. 거기에 있는 뭐, 학교 커리큘럼도 열심히 따라가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시면서 테크니컬 아티스트 쪽은 너무 좀 다른 영역으로 볼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걸 공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쓰면 일러스트레이터 API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을 거야. 요즘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그때 이제 티칭 관련돼서 막 봤을 때는 자바스크립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API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서클, 뭐 라인 이런 것들 다 디파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시각 디자인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코딩으로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컴퓨터로 내가 디자인 알고리즘을 셋업했으면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디자인에 대한 어떤 감이 있어. 이 감을 수학적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거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볼수 있죠. 그럼 이 알고리즘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코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시각 디자인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감각들을 계속 공부하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컴퓨터로 하여금 내 일을 도울 수 있게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게끔 공부를 하는 거죠. 컴퓨터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를 인스트럭션을 짜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아, 사실 저도 이렇게 뭐 국내외에서 이쪽 관련돼서 일을 쭉 해오고 있지만 이두 가지를 브릿지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저도 컴퓨테이션을 디자인했는데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할때 뭔가 그 영역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저는 예를 들면 건축을 해요. 도시를 해요. 그러면 건축과 도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플러스 코딩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그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 시각 디자인 하시죠? 시각 디자인할 수 있는 경험이랑 어떤 뭐 타이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레이아웃 등등의 어떤 프린스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계속 공부를 하시고 거기다 플러스 내가 이거를 컴퓨터를 코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될 경우에는 아 저도 이제 여러 군데서 오래 일했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두 개의 다른 영역을 같이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해놓으면은 이런 쪽으로 나의 어떤 어떤 스킬셋,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해놓으면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장에 학교 가서 교수님들이나 선배들, 친구들 보세요. 디자인하면서 코딩하는 사람 많이 없을걸요? 근데 하면은 인더스트리에서 산업에서 다 데려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지, 할 수만 있으면은 정말 좋은 인력이거든요. 아, 내가 뭐, 자동차 디자인을 되게 잘해. 근데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어. 그리고 자동차 테스트 드라이버도 해. 그러면 이세 명의 역할을 한 명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누가 싫어요? 다 좋아하고 데려가려고 그랬지.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캐릭터를 세팅을 하고 그쪽으로 쭉 다듬질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미국에서 그쪽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전공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뭐. 제 친구들 중에서 뉴욕 뭐 플랫이나 아니면 로드 아일랜드 뭐 이런 디자인 스쿨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몇몇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친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데 이 메서더러지 자체를 연구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더 어떤 시각 디자인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부분들을 연구를 하면 하지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좀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밸런스가 잡혀 있으면은 할수 있는 이것들을 토대로 할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툴이 있어. 예를 들면 아, 내가 용접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쇠로 갖고 뭔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톱이 있어. 그럼 내가 이걸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할수 있는 툴팁이 좋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도 시각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인포그래픽스. 근데 이런 것도 일일이 그리지 않아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시각 언어로 컨버트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에도 굉장히 많은 형태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던 간에 그 연구에 맞춰 가지고 어떤 그 기본적인 툴킷을 내가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여러 전문들을 봤는데 우리 이 질문을 주신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시각 디자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딩을 갖고 컴퓨테이션 어프로치를 접근을 해가지고 굉장히 경쟁력이 높을 수 있는 그런 분야예요, 사실은. 예. 이 부분이 굉장히 니즈도 많고 요즘 뭐 데이터 쪽도 많고 그다음에 뭐 그래픽스 할 때도 사실 한땀한땀 하면 노동비가 시간이잖아요, 디자이너들. 저도 디자인 해봐서 아는데 시간별로 돈을 받는데 얼마나 수정하고 귀찮아요. 근데 이걸 코딩으로 해버려. 엔터 치는 순간 딱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도 좋아지고 더 아이디어하고 실험적인 작업들도 많이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더 말씀드리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으로 응용이 가능하다고 물어봤는데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포스터에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뭔가를 그린다고 치면은 이런 지오메트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클, 뭐 라인, 뭐 텍스트, 레이아웃, 캔버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캔버스가 어떻게 됐을 때는 레이아웃을 몇으로 하고 글자는 어떻게 해주고 색깔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코딩으로 짜는 거예요. 코딩으로 짜고 만약에 뭐 캔버스가 크기가 커지거나 뭐 이렇게 포트레이트에서 뭐 랜드스케이프로 바뀐다던가 이럴 경우에 어떤 룰들을 정해놓고서 색깔을 바뀌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룰을 만들고 디자인 알고리즘을 짜서 코딩하는 것그 자체가 그냥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something special이 아니라 정말 쉬운으로 하면은 내가 시각 디자인과에서 과제를 해.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손으로 딱딱 그리고 어떤 뭔가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제 마우스로 클릭, 클릭, 한땀한땀 이렇게 클릭했다고 친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그릴지, 좌표상에서 어떻게 그릴지를 고민해가지고 코딩으로 짜는 거예요. 끝!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세싱 같은 걸 공부하길 많이 권해드릴게요. 프로세싱의 자료도 되게 많고, 크리에이티브 코딩? 뭐, 이쪽으로도 이제, 많은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 이그젬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코딩, 프로세싱, 이런 거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그래요. 지금 결국에는 친구가 화면에 뭔가를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뭔가를 화면에 그리잖아요. 그 의미는 결국 2D 좌표 안에서 내가 뭔가를 그리고 어떤 룰을 적용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오메트리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일단 뭐 3000 아니라 일단 2000으로 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뭐 국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도 워낙 니즈가 많으니까 연구도 할 수 있고, 좀 다양한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각 디자인 학과 학생으로서 코딩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쪽으로 준비를 좀 하시면은 좀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왜 항상 그렇잖아요. 수요보다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더군다나 코딩 같은 경우는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뭔가를 할 때 나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일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꾼들이 쌓여. 그럼 어떤 디자인 문제가 들어왔을 때 그 일꾼들만 조합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제 이 친구한테 코딩을 공부하고 크리에이티브 코딩 쪽으로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방법론도 응용을 하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나중 5년, 10년 뒤에는 되게 재미있게 훌륭한, 되게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뭐 좋은 업데이트 있으면은 또 나중에 댓글 달아주세요.